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분석 하나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원제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뭐,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뭐, 시한 소절? 아니면 뭐, 드라마 대사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한마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뭐, 실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2022년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고,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1170억.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 1170억이면, 우리가 사실 제약업체들을 생각을 많이들 하실 때, 제약업체들이 좀 기업이 작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약기업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기업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뭐 기업이라 볼수 있죠, 사실. 우리가 뭐 지금 보면, 거의 지금, 시장에 대한 매출액이 1170억이 분기 실적이니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더욱더 높은 실적을 지금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라도 볼수 있는 건데요. 자, 그만큼 지금 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증가 얘기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감기와 공존하는, 감기의 공존이 이루어지면서 실적도 앞으로도 좀더 좋은 모습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때문에 이제 뒤에 안 나오는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지금 대원제약의 콜대원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종합상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19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비약을 항상 두는 집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대원제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3분기에도 실적적인 성장으로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뭐 지금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전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주가 추이도 하방 경직선은 나올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다만 이것을 이제 호재로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라고 보거든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제약.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주봉입니다. 대원제약의 주봉인데. 자, 주봉상에서 뭐 앞서서 이제 큰 폭의 움직임을 한번 보였다 그죠? 지금 보면 8,700원대 코로나 때 꺼졌다가 지금 3,000원까지 올라와서 한300% 정도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이 자 1년 2년 정도 지금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차트는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쁘게 이제 박수권을 좀 만들어 가면서 하방 경직선을 보이는 자리가 드러났고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또 이번에 밟고 지금 반등이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적인 이제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윗꼬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리, 자, 지금 현재 저항에 대한 자리를 한번 표시를 해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항라에 대한 저항이 지금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자, 요 자리, 지금 21,000원대 또 하나의 저항이 존재하는데, 자, 저항이 지금 현재 윗꼬리가 앞에서 꾸준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윗꼬리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끊어먹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저항이 부딪히고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주가 올라가다 또다시 맞고 빠지고, 여기도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또다시 맞고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19,3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21,000원대까지는 쉽게 갈수 있는 자리지만 지금 앞에서 갭으로 한번 떴다가 맞고 다시 빠져버렸거든. 그냥 지금은 이 19,300원이 변곡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추세가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지금은 끊어먹는 거래는 아닐 거라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이어졌던 횡보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퍼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닥권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자리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서에 대한 조정을 폭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타이밍적인 부분에 접근한다면, 오히려 이제 19,300원대 이 자리를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한다든지, 또는 주가가 21,000원대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 현재 양봉을 형성시키려고 한다면 뭔가 이제 투자 심리가 한번 바뀌어줘야 되는데 지금 투자 심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조금 보수적인 그런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도 쉽게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에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을 동반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에 대한 제약바이오는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좀 더 단기적인 승부보다는 좀 3분기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신다면 충분히 9월달 그리고 이제 10월달에는 주가에 대한 한 번 더 밸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리는 한 21,000원대까지는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추세적 변화를 좀 나타낼 거라고 판단합니다. 보시면 이제 일본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 기관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수급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거든요. 그러니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매물대 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 그래서 목표가는 한 21,000원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코스맥스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안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들 뭐 ODM, OEM 할 것 없이 다 지금 좋지 못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뭐 제조업자나 제조 판매업자들 모두 다 중국 비중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그래도 제목이 긍정적이에요. 자, 먹구름 거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그래도 기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실적, 양호한 부분,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어요. 뭐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 매출액이 4,050억 원을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빠졌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172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마진 폭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자, 국내에서 판매 부진이 이루어졌다. 수출 물량이 줄었고 내수는 조금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대신에 중국 쪽에서 도시 봉쇄에 대해 직격탄을 맞았다. 자,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성장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인니, 동남아 쪽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K-콘텐츠가 먹히고 있는 곳이 동남아입니다. 그렇다 보니, 베트남이나 필리핀, 뭐, 인니 이쪽이 지금 먹히고 있고요. 특히 또 저쪽이 인구가 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태국은 원래 일본 문화가 많아요. 그 차들도 보면, 도요타, 니산 이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뭐 버리는 카드. 자, 뭐 중국의 업황 회복 및 미국 오하이오 철수에 따라서 투자 모멘텀이 현재 강화되고 있다 뭐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매수를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2022년도 2분기는 공정에 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국내는 이제 내수가 좀 부진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그리고 해외 쪽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계속적으로 되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손세정제에 대한 매출도 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도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됐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좀 해봤을 때 이제 소품정 대량 생산,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제조업자라고 합니다. 제조업자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아모리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이 제조 판매업자라고 하는데 브랜드 네임을 붙여가지고 걔네들이 뭐 이렇게 파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대신에 지금은 우리가 작은 화장품들도 많이들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품종은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옛날처럼 우리 니 어디 거서 아모리퍼시픽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모리퍼시픽 쓴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방판 브랜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다양한 부분이라는. 근데 우리가 OEM, ODM을 보내는 뭐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에서 생산하지만 주분 제조 방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시대로 소량 생산 시대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예요. 결국 중국이라는 부분이 큰 키시카우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도시 봉쇄라든지 또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성장률에 대한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되고 또 중국과에 대한 관계
관계적인 부분에서 과연 예전처럼 또다시 한번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대신에 실적에 대한 부분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실적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대신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시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 자, 코스맥스. 자, 코스맥스가 지금 보면 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거는 지금 하락 추세다, 그죠? 계단식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인데, 자, 첫 번째 한번 출렁거리면서 한번 주가 빠져버렸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출렁거리면 두 번째 또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출렁거리면 또 세 번째 하락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상승을 할 때도 주가가,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면 어떻게 움직여요? 다시 조정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락을 하다가 두 번, 세 번 하락하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반등이 나오는 시기다. 그건 맞다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지금의 주가적인 부분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거리량도 보면, 자, 크게, 크게, 자, 크게. 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이제 한 여기가 매물권역이 상당 부분 모여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되돌림 파동이 지금 존재를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하단에 있는 자리가 지금 여전히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초과추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투매가 나타났던 구간이 바로 이 자리였죠. 자, 지금 현재 7만원에서 69,000원, 7만원 정도 고선이 지금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저항 구간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자리는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자, 주가 추이를 주봉으로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이 7만 원 자리 표시를 해놓고 보면, 자, 우리가 이 7만 원 자리가 앞에서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었어요. 지지를 2020 코로나 때 여기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 또 지지를 받고 또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중바닥 이후에, 다중바닥을 다지고 난 뒤에 주가가 한 번 더 빠져버렸는데, 자, 이런 구간은 우리가 흔히들 과매도 구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런 과매도 구간은 단기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넉넉히 두고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한 번만에 여기서 저가다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자리가 매수를 보일 수 있는 자리지만 나눠서 사줘야 돼요. 왜냐,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등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간을 좀 더 두고 장기적인 포트 안에서, 지금은 이게 갑작스럽게 화장품판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축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럼 지금 씀씀이가 좀 줄어드는 상황들이거든요. 유동성 확대됐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주들도 조금씩 위축되는 양상들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그래도 2분기보다는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작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신에 좀 더 시간을 길게 두고 본다면 적어도 이제 8만원 선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65,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는 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대원미디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시자에 대한 발음이 강해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변화가 이제 시작하는 지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와 달라진 이익 체력, 웹툰 사업에 대한 성장 가속화, 주요 IP의 지적재산권에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할 때 변화의 시발점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이 변화에 대한 시발점이 지금 당장 지금 이 자리가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 뭐 일단은 좀 이따 한번 같이 보자고요. 다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 리뷰가 나왔는데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상회했다. 매출액이 718억 원을 기록을 했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 마진 같은 67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마진이 한 9% 8% 정도 된다, 그죠? 전문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69%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선은 출판 부분에 대한 것에서 지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닌텐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완고 사업에 대해서도 3분기와 4분기에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앞에서 주요 IP, 뭐 웹툰 사업을 얘기해 놓고 밑에 보면 이제 웹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이 빠졌지 않나? 그럼 지금 자리부터는 좀덜 빠지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저는 좀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변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흔히들 많은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좀 아쉽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봤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미리 2020년도에 그걸 맨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큰 수익을 한번 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럼 보면 여기도 저도 적어놨잖아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바뀌고 있다. 그 닌텐도 유통이 현재 매출 50% 이상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말을 했던 건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웹툰과 웹소설도 결국 온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닌텐도에 대한 유통 같은 경우에는 유통 마진을 거둬들이는 건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코로나 때만큼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일본과에 대한 감정적인 것들,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해결도 돼줘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만족시켰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더 2020년도처럼 크게 급등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거든요. 자, 그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대원미디어 보겠습니다. 자, 대원미디어가 앞서서 우리가 2020년 12월 달이면 12월 9일, 그러면 거기가 주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곧장 급등이 나왔어요. 28%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자,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희가 매매했던 자리 기준으로 5배가 올랐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주가는 쭉 빠지면서 다시 한번더 저희가 매매했던 매수가, 이 자리 매직 가격인데, 매직 가격 때 11,000원대 오고 난 다음 반등을 이제 붙이고 있어요. 자, 근데 화살표를 보세요, 지금. 뭐예요? 단기 고점 화살표가 지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들어왔던 구간이다.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추세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자, 주가가 지금 현재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6배, 7배 정도가 오르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랐던 이 자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기 고점 시간이 떴었거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우리가 책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쌍봉 패턴이에요. 한 번의 언덕, 두 번의 언덕 이후에 주가 빠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쌍봉 패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의 원바닥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형성돼? 투바닥은 형성돼 주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원, 투, 쓰리 이루어지고 나는데 주가 빠져서 바닥을 형성할 때, 자, 원, 투, 쓰리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중 천정과 삼중 바닥이 한 세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쌍봉도 마찬가지. 쌍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질 때도 원봉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진바닥 형태를 띠면 뜬바닥 형태를 띠면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거든. 무조건 여기서도 한번더 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021년도까지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금 이제 조정이 한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아직 1년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앞에서 주가가 지금 7배, 8배씩 오르고 나면 횡보 내지 조정이 1년 이상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벌써부터 이게 지금 자리에 반등을 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유통 마진을 남기는 건데, 지금 웹툰, 웹소설에 대한 부분, 온라인 비즈니스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시 한번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조성돼 줘야지만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우리가 활동을 위축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정상적인 활동,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지금에 대한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투자에 대한 매력은 지금 현재 구간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추세가 한번 우리도 뭐 우리 자리에서 봐도 5배 올랐고 바닥권역에서 보면 7~8배 올랐으니까 이미 시세가 난 종목은 전 접근하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바닥권역을 지금 다지는 구간인데 그래도 나는 이걸 너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지금 하단에 있는 자리 한 13,000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족족 지금 좀 맞고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앞에서 보면 자 주가가 빠지면서 자 여기 보시면 주봉상 지금 원바닥 투바닥 지금 쓰리바닥 다중바닥이 형성하고 주가가 툭 빠졌어요. 투매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 그는 투매가 16,000원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가 빠졌으니까 이런 자리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강한 힘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NO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만약에 매수는 한 13,000원 부분까지 좀 기다려보고 아니면 다른 종목군으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큰 백두산이 있는 기업들은 접근을 말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자, 솔브레인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지에서 시작되는 우려. 자, 어때요? 조금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자, 2022년도 2분기 실적 기대치를 하회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 2728억 원을 기록을 하는 모습 나타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영업이익은 55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전망을 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주요 고객사의 3D 낸드 라인에 대한 신규 설치에 따른 에전트 매출이 증가를 하며 반도체 매출을 예상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모바일 수요가 둔화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TG가 나오는 이제 스윙글라스에 대한 부분 및 기타 매출의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 TG 부분에 대한 싱글라스에 대한 가동률이 37% 상당히 낮게 형성된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70% 뭐 50%까지는 항상 나오는데 37%면 상당히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스마트 모바일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부품주들은 이원화를 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한 업체의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 업체에서 일부를 생산한다면 또 다른 업체에서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또 물량을 또 반 정도를 줘요. 그래서 이 업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이 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하고, 노태문 사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 또 됩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마진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방안이 바로 이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이원화였거든요. 그런 모바일 분야에 대해서 이원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적에 대한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좋지 않아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악재가 좀 있다 보니 유동성 축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솔브레인에 대한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상승해줘야 되고, 또는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정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거든요. 당분간은 지금 이 솔브레인에 대한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솔브레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솔브레인이 지금 주봉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그러죠. 지금 현재 이제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좀 띄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분할 이후에 지금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분할 때까지 가격으로 내려오는 그런 양상들이고, 자, 앞서서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바닥을 다졌던 자리까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란 폭을 좀 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반등폭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만 원대부터 이제 37만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약 80%, 90%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여기서 반등을 보이는데, 반등의 폭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반등의 폭이 점점 갈수록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좀 띄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단기적인 우리가 저점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이 이런 시그널인데, 단기 저점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계속 반등. 자, 단기 저점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계속 반등은 나왔지만, 이게 추세적 반등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지금 보면 20선 자체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주가가 못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한 번 더 빠졌는데, 이번에도 보면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자리가 자체가 23만원대가 또다시 한 번 더 저항으로 존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를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여기 위에서는 끊어먹는 물량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23만원대가 저항으로, 지금 요거는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23만원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지금 현재는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주가적인 움직임만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중바닥 형태를 띄었을 때 반등이 점점 약해질 때는 저가 권역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접근을 하기보다는 현재는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자, 막바지에 이르렀다,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4분기부터 패션 부분에 대한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자, 양호한 궁중 비책과 포장 부분에 대한 실적이 고스란히 드러질 예정이다.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부분이고, 2분기 실적 리뷰를 보면 매출액이 23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8억 원, 와, 좀 심각한데, 그죠? 8억 원을 기록을 했다. 자, 마이너스 56%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 우선 이 패션 부분에 대해서 부진이 지속됐다. 적자가 이제 지속되는 부분이었고, 자, 이 패션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의류 관련해서 아기 의류 브랜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아기 의류 브랜드들이 보면, 이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만큼에 대한 매출액이 안 나오는 모습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에 대한 매출이 좀 줄었던 부분도 있죠. 자, 그리고 중국 봉쇄의 여파도 이제 영향을 주면서 궁중비책 같은 부분에서 일시적인 둔화가 나타났다. 예, 유일하게 이제 포장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부진한 양상들이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자, 뭐 지금 밑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패션 부분에 대해서도 비효율성 최소화에 따른 적자폭에 대한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말은 다 좋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될까? 그건 이제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처럼 이제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국 제품 상당히 선호했죠. 그런데 요즘은 한국 제품, 중국도 괜찮아, 뭐 그런 분위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또 한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한국 제품들이 좀 위기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 이제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 매출 중요한 기업들은 큰 위기에 대한 상황이 놓여 있다.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뭔가에 대해서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 않나. 결국에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상세한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투세븐인데요.
제로투세븐 같은 게 주가 많이 빠졌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주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일봉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이런 걸 좀 잡으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큰 흐름 자체는 이제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을 보면 가장 많은 거래가 이제 이루어졌던 자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자리가 지금 거래량이, 자, 여기 요 패턴이에요. 그죠? 여기 요 자리가 중요한 구간으로 작용을 했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꽤 나왔던 구간을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일봉인데, 일봉상에서 지금 2013년도 이후로 거래량 이만큼 나왔던 적이 2021년도고 2022년도가 최근에 대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표시를 좀 해보면, 자, 여기와, 그리고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추세의 상승 자체가, 일단은, 뭐, 올라가는 추세대로도 볼 수 있는데, 뭐, 앞서서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요 부분도 우리가 응용을 좀 한번 해본다면, 지금 쌍봉 패턴이죠. 쌍봉 치고 난 다음에 주가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었고, 자,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반등을 좀 붙여내는데, 이 반등들이 어때요?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또 빠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12,000원대는 주가가 뭔가에 대한 이격이 발생한 자리가 이제 12,000원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지금 뚫기 힘든 자리가 형성됐던 건데요.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 상단 자체는 고정되어서 저항이 강한데 하단은 계속적으로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러면 지금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투매가 떨어지면서 밑에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했죠. 투매가 떨어지면서, 자, 주가도 한번 툭 떨어져 보였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자리도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을 지금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후에 기술적 반등 붙이고,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자,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했거든. 그 말은, 자, 올라가면, 터치를 하면 다시 돌려내는 힘이 있는데, 터치를 못한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위적 상승이 약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졌던 거고, 그럼 현재 이 구간,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띄고 있는 이런 8,600원짜리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일시적인 추라이는 가능하지만, 추세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나. 자, 저는 그렇게 봐요. 뭔가가 이제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있어줘야 되는데, 자, 8,600원대 이런 자리 자체에서 지금 돌파가, 글쎄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지금 보면 이제 장기평에 대해서 지금 저항의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장기평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 번만에 뚫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기평이라는 것은 그만큼, 밑에 있으면 지지가 강한 거지만 위에 있으면 저항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항이 강한 자리다 보니까 좋은 레포트에 대한 내용을 일부 나왔던 그런 기대감을 가지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뭔가에 대한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동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 그렇게 보고,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 이런 낙폭과의 종목군이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한 10,000원 전후까지는 가능하되, 저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 테마를 한번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들도 한번 드러내는 모습들은 한 번씩 다 나타났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드러내는 모습들, 그런 지금 이런 테마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급하게 팔지 말고 보유하신 분들은 한타를 더 보고, 그게 이제 많은 전후에 대한 가격이 될 것 같고, 신규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으로 대응을 해보자. 결국에는 이 종목이 조금 돌아서 올라갈 때까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지금 현재는, 자,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와줘야 됩니다. 11,000원에서 한 10,500원, 11,000원 정도 그 자리까지는 올라온다면 그때는 급등 양상도 지금 바뀔 수 있다. 수급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은 앞에서 올랐던 구간이 있다 보니까 되돌림 파동이 지금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 또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리,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1,500원, 한 11,000원짜리의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로투세븐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통사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뭐 매일경제TV, 뭐 SBS, CNBC, 머니투데이 방송, 뭐 지금 서울경제TV 뭐 할 것 없이 다들 뭐 제가 수익률로는 1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7월달 뭐 추천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8월달에도 이런 좋은 수익률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